또 한 번 푹 끓여주고 거기에 누룽지만 넣어주면 그쵸? 완성입니다. 바지락향이 네. 우러나오니까요. 진짜 궁금하네요. 와, 맛있겠네요. 누룽지하고 이제 여러 가지 조개향이 어울려져갖고 되게 또 다시 구수하면서 되게 맛있는 맛이 나요. 바지락에서 우러나오는 시원한 맛과 누룽지의 구수한 맛의 조화. 이것이 바로 황기문 씨의 바지락 누룽지탕입니다. 맛있는 냄새 난다. 맛있어? 네. 맛있어. 아니고 진짜 편하게 했다가 하시네요. 완전 개운하다. 완전 맛있어요. 완전 개운하고요. 맛이 엄청 깔끔해요. 더 맛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남편이 먹여줘서 그런가요? 사랑으로 요리를 했기 때문이야. 사랑으로. 아빠 요리가 점점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고맙죠. 내가 못하는 거를 이 사람이 하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완벽하죠, 저한테 있어서. 저는 좀 희생해도 상관없어요. 캠핑하고 요리를 통해서 그 아내가 먹고 싶어하는 요리를 해주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아내의 힘겨움은 덜어주고 행복을 채워줄 줄 아는 야생 상남자. 진짜 남자 황기문 씨의 바지락 누룽지탕이었습니다. 요즘 캠핑 인구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는다 하다가 언젠가 멈추겠지 했는데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오늘 만나본 상남자가 10년 동안 이제 캠핑 용품으로 뭐 아까 2,400만 원 정도를 2,500만 원 정도 썼다고 하는 정도.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캠핑 용품에 욕심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캠핑 용품 이제 산업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네. 차를 사도 요새는 편안한 승용차보다 이게 짐 가득 싣고 가족들끼리 떠날 수 있는 SUV를 많이 산다고 그쵸. 하고 캠핑장도 가보면요, 뭐 전기 꽂아서 쓸 수 있게 다 잘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캠핑 인구가 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맞춤형 상남자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캠핑 가서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만 하시는데 그렇죠. 좀 남자가 제대로 요리 실력 뽐낼 수 있는 메뉴를 소개시켜줬고 네. 바지락도 사가는 게 아니고 다 캐가시잖아요. 그냥 재료도 직접 구하고 가족과의 이제 행복한 네. 여행을 꿈꾸는 이제 아빠들이라면 오늘 만나본 상남자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자들이 이렇게 밖에서 하니까 남자들이 나가면 계속 나가자고 조른다고는 하는데 저는 같이 갈 사람이 없네요. 어떻게 조충현 씨 좀 빌려갈 수 있을까요? 저희 같이 한번 셋이 해서 회식이라도 해가지고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저는 그래서 될 것 같았었는데 예,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8시 30분에 생생정보통 플러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생생정보 통!